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문제 하나 못 맞추면은 저 내시들이 두들겨 맞으니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7살, 10살 때는 칼싸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선은 상궁두라고 칼싸움을 해요. 그걸 본 영조는요, 이 상궁두를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요, 그냥. 그걸 보고 이 사도세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 아버지가. 그런데 딱 12살이 되면서 사도세자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책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뭐를, 얘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사도세자가 뭐 세자 그래갖고 나만큼 조그만 줄 아는데 키가 1m 막 80되고 청룡도를 휘두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 관우가 휘두른 청룡도를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잘 차고 화살도 잘 쏘고. 근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그 아버지하고 점점 갈등을 일으키면서 광증에 시달려요. 미쳐요, 미쳐. 미쳐갖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뭐 시종들 100명을 죽여요.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무당하고도 살고 뭐 비구니 스님하고도 살고 도저히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도 혜경궁 홍씨도 자기 남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세자의 슬픔이에요. 이게 조기 교육의 희생자예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들을 거북이로 안 키우고 뭘로 키우냐면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토끼로. 7년밖에 안 살릴 생각을 하고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여러분도 사도세자 얘기 알죠? 네. 사도세자가 언제 죽었느냐면 1762년 이모년에 5월 13일 날 뒤주에 들어가고 5월 22일 날 죽었어요. 8일 동안 있다가.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영조인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9살에 죽어요. 9살에 죽다가 마흔이 넘어서 아드라란을 얻어요. 정조는 이산,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진짜 이름은 이선이에요. 사도세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불러준 이름, 슬픔을 생각해라, 생각살자 슬플도자라고 사도세자고 진짜 이름은 이선이에요. 그러니까 마흔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효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 영조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야. 그래갖고 2살에 사도세자 책봉을 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은 2살 때 왕자라는 한자를 보고 아버지가 이게 무슨 자냐? 그러면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아버지 자다. 왕자를 보고. 세자짜리를 보고 이거는 누구, 무슨 자냐? 이건 나다. 2살짜리가. 5살 때 효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영조라는 임금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했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똑똑한 놈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똑똑한 놈 만들어 보겠다고 선생을 몇 명을 드리냐면 20명을 드려요.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너 사서삼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20명이 둘러 있고 5살, 6살짜리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은요, 영조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근데 세자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때리냐면 세자를 업고 다니는 내시를 때리는 거예요. 대신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문제 하나 못 맞히면은 저 내시들이 두들겨 맞으니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7살, 10살 때는 칼싸움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막 맨날 산에 가서 나무 잘라갖고 맨날 칼싸움 해갖고 여기 맨날 여기 찢어지고 그랬던 기억나요. 이 선은 상궁두라고 칼싸움을 해요. 그걸 본 영조는요, 이 상궁두를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요, 그냥. 그걸 보고
이 사도세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딱 12살이 되면서 사도세자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책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의 최고의 희생자는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뭐를, 얘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사도세자가 뭐 세자 그래갖고 나만큼 조그만 줄 아는데 키가 1m 막 80대고 청룡도를 휘두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 관우가 휘두른 청룡도를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잘 차고 화살도 잘 쏘고. 근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버지하고 점점점점 갈등을 일으키면서 광증에 시달려요. 미쳐요, 미쳐. 미쳐갖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뭐 시종들 100명을 죽여요.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무당하고도 살고 뭐 비구니 스님하고도 살고 도저히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도 해경궁 홍씨도 자기 남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세자의 슬픔이에요. 이게 조기교육의 희생자예요. 조기교육의 희생자. 그런데 이 사도세자도 내가 보기엔 딱 7년 만에 도른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어떻게 해요? 영조가 20명 선생 된 거나 여러분들이 학원 애들 10개, 12개 보내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애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애들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 시켜요. 해요. 근데 딱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애들 눈빛이 쫙 꺾어지기 시작해요. 네.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눈빛이 싹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미치는 애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엄마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는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행복했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엄마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못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한테 맞는다,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얘가 미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쳐갖고 이제 애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얘네들 눈빛이 싹 돌아간 걸 내가 봐요. 그럼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시간 하나도 없이 엄마가 이 학원 가라면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저라고. 그래서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불. 이 사도세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 속에서는 울화증이 일어났다. 울화증이.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가 그렇게 무기신식이라는 무에서도 편해요. 사도세자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만약에 영조가 이 아들을 정말로 청룡도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창, 활, 말 다 잘 탔거든요. 그렇게 키웠다면 우리나라는 광개토왕 대왕만큼 훌륭한 군주, 강력한 군주를 18세기에 모실 수 있었을 거야.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임금이 됐잖아요. 권력 기반이 취약했어요. 그 다음에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다 7살, 10살, 18살, 17살짜리들이 왕 되면서 조선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하나 둘 가지고 있는 애 공부 그렇게 시켜갖고 미쳤어, 그렇게 미쳤어, 그러면요 그 집안은요 나중으로도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참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평생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평생 약 먹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뒤주에 가둬서 죽일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의 1등 병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뛰어노는 애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엄마 아빠랑 같이 뛰어놀고 들로 산으로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엄마 아빠하고 먹고 마시고 논 아이들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미치냐면 되지도 않는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책상에서 학원에서 시달리면서 미치는 애들이 많은 거죠. 자식 영어 발음 좋게 한다고 혀 이렇게 늘리는 수술하고 초등학생들한테 10개씩 학원 다니게 하는 일이 자식 미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애는 나중에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아파트도 사놓고 애들 결혼도 시켜놓고 내가 이제 60살서부터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런 분은요 떨커덕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암 걸린 분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왔어요.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해주고 나왔는데 자매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무슨 암 말기래요. 대개 우리는요 나중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야 돼. 나중에 사 먹지 말고 경치 좋은 데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나중에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때까지 고생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다는 거. 이제는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공부 죽어라 해도 행복한 시대는 갔어요. 이제 교수 돼도요 일자리 치열합니다. 지금 변호사들 노는 변호사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우리 직원이 저녁에 이제 대전에서 강의 끝나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대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리 와봐라 너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너 네가 지금 대학교 4년을 다녔으면 얼마를 대학에다가 쏟아낼 것 같아? 1억 쏟아넣는데 1억 쏟아넣지? 근데 너 이제 대학 안 다니니까 1억은 이제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 1억 너한테 안 쏟아넣으면 엄마는 그 돈 갖고 뭐 할 것 같아? 엄마는 노후대책연금 붓겠죠? 그래 엄마는 노후대책연금 붓고 넌 1억 저축하고 벌써 니네 집은 2억 벌은 집이다.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3, 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너 그러면 4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착실히 돈 벌으면 너 1억 버는 거야. 그럼 넌 서른 전에 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대학 나온 45만 명 졸업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은 2년, 3년 빈둥빈둥거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가 애들 때문에 경비에 나가갖고 그거 해갖고 애들 생활비 대주고 뒷돈 대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 내가 보기엔 대학이야. 대학이야. 대학만 없어지면 전부 일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대학 졸업하고 딱딱딱 취직하면은 내가 왜 대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는 애 거의 이 반 이상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 60, 70 된 분은 머리 나쁜 몸으로 살 놈한테 돈 쏟아 넣느냐고. 노 세계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예요, 1위. 돈이 없어요, 다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럭셔리하게 사는데요. 놀지도 못하고 죽어라 30살까지 나중에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 취직 안 되면 그 허탈감, 좌절,
이거는요,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세 달 전에 아주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절 찾아왔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세 번인가 네 번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있는 아이예요. 예, 날 찾아왔어요.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꼭 공무원을 해야 되냐? 꼭 좋은 회사를 가야 되냐? 그냥 내가 즐겁게 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 힘든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좌절감을 느끼느냐? 넌 좀 오늘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 했어요. 신부님, 저 취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항상 나중에 행복하려고 눈높이를 너무 높여갖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서른 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해요? 서른 살서부터 60살?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하냐면 이 서른 살서부터 60살에는 자기 인생이 없어. 왜냐면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학원을 다녀봤던 적이 없어. 서른 살서부터 60살들은 기타 학원을 다닌다든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꽃꽂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나처럼 필라테스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 하느냐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유치원 따라다녀, 초등학교 따라다녀, 중고등학교 따라다녀, 심지어는 대학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 저기 뭐야 커리큘럼 수업 과정 짜죽은 엄마들 많아. 그리고 학점이 조금 나오면 교수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 학점이 왜 요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중에 취직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군대도 뺑글뺑글한대요. 요즘 뭐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이 이상하면은 그 상사한테 그런대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 군대 그 저기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애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대리 진급을 못하면 부장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서 대리 진급을 못하느냐고. 평생 자식주의를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맘. 또 아버지들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동안은 기러기 아버지가 40만 명까지 있어. 40만 명 기러기 아버지가. 이 기러기 아버지들은요, 자식들 한 달에 부인 것까지 하려면 700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야 돼. 그러면은 보통 10년 정도 가 있으면요, 이 기러기 아버지는 10년 동안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돈만 버는 기계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 서른 살서부터 60살들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0살 때 서른 살 된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봤던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야. 살 줄을 모르는데. 서른 살서부터 6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요, 자아실현해야 되는 나이야.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쓰는. 오늘 물이 없는데 여기 물을 하나 갖다 놓으면 내가 이 물을 안 먹었으면 얘 이 물은 자아실현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내가 먹어줘야지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하나 샀어. 그럼 샴푸를 사면은 그 샴푸를 한 방울까지 다 쓰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샴푸는 나한테 와서 자기 능력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자아실현 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자아실현 한 거죠. 내가 요즘 목욕 가방에 샴푸 하나 다니는데 요만큼 남았어. 그 짜서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 이제 자아실현 다 돼가는구나. 이제 자기 능력 다 썼으니까.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 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예, 자아실현 하는 게 자아실현 안 하는 게요. 자아실현 하는 게요. 근데 우리나라 30살서부터 60살 된 많은 분들은 자기 능력을 안 써요.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60살서부터 엄마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은 자기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데,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사는 게. 인생은요, 재미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기타를 잘 쳤다면 기타 치러 온 세상 돌아다니고, 꽃꽂이 했다면 온 성당에 꽃꽂이 하러 다니고, 뭐 춤췄다면 춤추러 다니고 이럴 텐데,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살서부터 30살도 안 행복하고 30살서부터 60살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럼 60살서부터 100살은 행복하냐?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자녀가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자녀를 이끌어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해주소서. 자녀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자녀의 하찮은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사소한 행동 방식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황창현 신부님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아이들을 마치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리고 오래 지속되게 키우는 대신 토끼와 같이 빠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단지 7년 동안만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요구하는 토끼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의 조선시대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사도세자라고 신부님은 말씀합니다. 사도세자는 1762년 임오년 5월 13일에 뒤주에 갇혔고 8일 후인 5월 2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었으며 영조의 첫 아들 효장세자는 9살의 어린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영조는 마흔이 넘어서야 사도세자 이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영조는 그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며 슬픔을 기렸습니다. 사도세자는 매우 영리했으며 2살 때 이미 글자를 알아보고 5살 때는 효경을 외울 정도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똑똑함을 인지하고 무려 20명의 선생님을 옆에 두게 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조기 교육의 압박은 사도세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는 결국 그의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조기 교육은 그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업 압박을 가하고 그들이 단기간 내에 높은 성과를 내도록 강요하는 현상은 사도세자의 삶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과도한 학습 부담과 이로 인한 부작용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학업 성과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가족 내에서 소통과 이해가 부족해지고 이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의 경우처럼 교육 과정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질 때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자아 존중감의 저하와 같은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교육과 학업 성과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단기적인 학업 성과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행복과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미래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때때로 자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가 학업 외에 다른 중요한 삶의 영역, 예를 들어 사회성 발달이나 창의력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도세자의 삶에서 보듯 교육 과정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자녀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개인의 전반적인 발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이는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교육자는 아동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정서적 감정과 사회적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아동이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도세자의 경험이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은 교육이 단지 지식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고 가정에서의 건강한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 교사, 교육 정책 이반자 모두가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